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원래 쇠도막이 났었어요, 이거. 아이고야. 이렇게 앉아서 쭉 이렇게 앉는데 여기가 턱인 거야, 여기가. 그 고생을 하고 사는 거야. 우리도 말도 못해요, 진짜. 그 타긴 다 캐내야 될 텐데, 네. 그건 어떻게 캐내냐 이거지. 캐내는 게 문제고, 남북통일 돼야 그것도 캐내고 뭐고, 시전선 안에 있는 것도 전부 제거할 거 아니에요. 지형으로 와서 지뢰를 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탐지해서 한번 지뢰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소리 나는 게 일로 이동했다는 거지. 근데 아니요. 지금 이건 뭐죠? 파편이다. 이게. 저 포탄 파편이야. 이것이 지뢰지대에 이 파편들이 무수히 많다. 아니 이거는 파편이 아닌 것 같아. 여기서부터 자 울리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크죠. 자 여기도 여기서부터 울려가지고 끝나는 지점이 여기다 말이야. 이 정도면은 지뢰일 가능성이 높아. 지뢰가 보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거든. 이거 일명 연토지뢰라고도 해요. 예, 네. 도시락같이 생겼다고. 민통선 지역은 모든 산에 다 그런 게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민통선 지역도 아니잖아요. 이남이지. 그러니까 DMZ를 평화지대화 하기 전에 민통선 해제된 지역, 민통선 지역. 민통선 지역이다 해도 사람이 다가 농사를 짓잖아. 사람이 출입하고 농사를 짓는데 그 지역을 평화지대를 우선화 해야 된다. 제가 한강에 가서 한강 나들이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야외 방송을 좀 진행하려고 이렇게 돗자리랑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셀카봉이랑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이쿠나. 이렇게. 이렇게 두 개면은 생방송은 넉넉히 진행할 수 있거든요. 아침이 깨는 소리 뭐 어닝 바람들은 넥타이 뭐 어닝 저물어 가는 달빛이 let it go 여물어 가는 로맨스 끝끝 go It's coming new day 새로운 느낌이야 이건 Hey wait Let's come on love see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지금 시작 지금 카메라 켰어요 개인 방송 한 지는 지금 8개월 차
생방송은 평소에 몰랐던 세계를 다 알 수 있게 하고 내가 이제 방송을 진행도 하고 연출도 하고 그리고 출연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새롭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너무 좋아요. 박수 박수. 오. 아파트에서 네. 그 돼지랑 오리를 키운다는데 그게 맞나요? 평양 그 아파트에서는 절대 그렇진 않고요. 이제 그 뭐 지방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돼지랑 오리를 키우는 게 맞습니다. 가스로 이제 밥을 하는 게 아니라 나무로 불 떼서 이제 밥을 해 먹거든요. 네, 가마솥에다가 이제 이렇게 먹는데 진짜 신기해요. 나중에 만약에 통일되면 가서 북한에 가서 그런 체험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할게요. 그 마무리를 할게요. 저도 살짝 어색하네요. 가겠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식사하는데 와서 자꾸 이렇게 놀아갖고.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 저 한성이에요. 이름이요, 어디요? 부산이요? 해산. 해산? 네. 어, 그 백두산 밑에네. 어, 어떻게 하셨어요? 너 거기서 왔잖아. 북한에서 오셨어요? 어. 언제? 6.25 전에. 그래요? 잘 만났네요. 저 지금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지금 생방송 중이거든요. 혹시 누구 팬이세요? 한성희 팬. 엄마 센스가 너무 짱이시다. 우리 어르신이 한성희 팬이래요,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좀 해주세요. 아,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지금 한성희 형하고 현장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성희 형 좀 잘 좀 봐주세요. 여러분 봤죠? 성희가 이 정도. 그 저기 고향 쪽 한번 가봐야지. 고향 쪽이요? 네. 고향이 어디라고 하셨죠? 해산 이따? 쪽이라니까. 해산? 네. 야,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어르신. 저 해산에서 이제 그것밖에 안 남았어. 이제 내일 모레 죽을 나이인데. 백두산은 못 가보셨나요? 백두산은? 네. 가봤지. 북경으로 가서. 네네. 그리서 넘어갔어요. 아, 진짜요? 남북교류가 되면은. 북쪽 그 중국 쪽으로 말고 바로 북한으로 이제 그 백두산에 가볼 수 있어요. 평양으로 이렇게 쭉 해갖고 저 희천 발전소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어, 저보다 북한 지역을 더 잘 아는데요, 여러분. 어, 뭐예요? 어르신 진짜 너무 짱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안녕히 가세요. 즐거운 시간. 성희 씨 많이 알아보네요. 완전 좋아해죠. 완전 성희 팬.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이 며느리 1순위예요. 감사합니다. 양강도 해산입니다. 제 고향은. 그래서 중국 국경 지역이라서 중국 쪽에 전화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제 전화가 되는 거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보고서 북한 주민들이 어떤 반응이 있냐 물어봤더니 엄청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우리 국민들이랑 싸우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도 되게 웃었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 맞긴 맞구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렇게 쉽게 넘어올 수 있는 저런 그 판문점을 보고 아,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에 저렇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이거 완전 잘 타요. 한국 드라마를 이제 상속자라는 드라마를 보고 아 나도 이제 남조선에 가면은 이민호 씨 같은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엄청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친구분 가족이 먼저 대한민국에 왔댔어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제 식당 가서 설거지를 했는데 돈을 100만 원 이상 주더라. 그러면서 여기는 그냥 조금만 일해도 돈 준다. 다 이제 그 한 것만큼 받아오는 그런 보답사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누가 간섭을 안 받고.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와.
혼자 넘어왔어요? 네, 혼자 넘어왔어요. 그럼 지금 북에 누가 있어요? 우리 북에는 지금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랑 동생. 옛날에는 정말 그런 뭐 만약에 한국에 너무 갔다 이러면 바로 이제 뭐 가족들까지 아버로 다 이제 뭐 정치범 시용서라든지 이제 다 데리고 갔는데 지금은 이제 하도 워낙에 탈북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그래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냥 이 한국에서 그냥 마음껏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